15번. 이게 아주 중요한 행동 포인트예요. 정당화되지 않은 간만으로 정답을 나중에 OMR 마킹하면서 딱 봤는데, 이게 아닌가? 더건가? 이러면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. 왜 그런지 논리적 설명은 이렇습니다. 문제 풀던 당시에 나는 뭐예요? 온 집중력을 쏟으면서 치열하게 생각하던 나고요. 마킹을 하는 나는 누구예요? 기억도 가물가물하고,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각이 매우 좁아져 있어요. 이런 애는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쿨하게 과거의 자신을 믿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과거에 나도 무슨 생각이 다 있었겠지. 그러니까 이걸 정답으로 찍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. 정답 바꿔서 틀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하잖아요. 왜 그래요? 정답 바꿀 때의 나와 처음 정답 선택할 때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. 믿을 만한 사람은 처음에 문제 풀던 난데 마킹하는 내가 으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정답을 바꿔서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만약 진짜로 이제 크게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발문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예요. 급하다고 확 정어로 뒤집은 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다. 과거의 나를 믿으세요. 알겠죠?